벌금 문대예요. 어서 오세요. 프리즈 다행입니다. 자, 제가 지금 우리 고객님 실제로입니다. 전라도 고흥에서 오셨습니다. 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니 설마 볼 일이 있어서 오셨겠죠 그랬더니 아니. 네. 그러니까 키핑장에서 할 땐 가까이 보이고요, 언니. 여기서는 제가 이렇게 의자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살짝 보여드리고 이제 밑에서 심는 거죠. 왜냐면 요런 사이즈는 여기 딱 들어가면은요 요 정도 높이로 보이거든요. 보이는 게 딱 좋아요. 그래서 키핑장에서 하는 건 조금 가깝게 보이고. 자, 요건 란다자리분입니다. 우리 고객님들. 자, 란다자리분. 자, 우리 22.5cm 우리 그 박 실장님이 이렇게 뒤집어 썼던 애 있잖아요. 뭐 그 개구리 왕눈이에서 그 저기 입장 같다고 그 입장 그 뭐야? 아, 그 모르겠어요. 무슨 나무인지. 여기서 벤바디스입니다. 자, 벤바디스가 지금 살짝 이렇게 지금 얘 아이가 여름을 견뎠어요. 저희 매장에서요. 그러면 얼마나 착한지 아시겠죠? 자, 벤바디스 진짜 초보님들도 소홀하게 키울 수 있는 아이가 이 벤바디스고요. 저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6월 달쯤에 물 주고 그리고 나서 저번에 물 한번 줬던 게 그게 아마 가을 접어들어서는 첫물 줬을 거예요. 근데 얘가 여름을 우리 매장에서 견뎠습니다. 그러니까 벤바디스도 한 번씩 품어서 키워보세요. 온슬로우처럼 색감은 늦게 드는데 편해요. 괜찮습니다. 아, 그게 언니 빵 빠짐한 게 있고요. 요 직사 정사각인 게 있습니다. 타원형이고요. 그거 보세요. 사장님 저기 예? 깍지벌레를 모르고 사장님이 깍지벌레를 잡아서 여기 꼼짝이나 더럽게 해줄래? 그 영상을 보고 아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아, 그게 깍지인 줄 알고. 네, 깍지 네, 맞아. 몰라가지고. 깍지 모르시. 뭐 깍지지 그랬더만. 네, 맞아. 그 뒤로 사장님 영상을 내가 맞아요. 깍지 구분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쯤 아마 그 영상 나갔을 때쯤 우리 고객님들이 깍지가 어떻게 생겼어요? 저한테 문자 오시는 분도 참 많아요. 저는 이제 오픈된 전화번호라서 그래서 제가 깍지를 아예 모르겠다. 그냥 전체적으로 대답을 해줘야지 그러고 제가 영상에서 그냥 깍지를 아예 네, 꼭 이같이 툭툭 터지잖아요. 징글징글하게 생겼어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언니들 식사하세요. 먼저 드세요. 여기 전라도 고흥에서 오셨다 그래서. 예. 네. 예. 네. 어제는 부산에서들 많이 오시더니 또 오늘은 어제는 또 부산에서 언니야 엄청 오셨어요. 실장님 여기. 야, 이거 하여 어떻게 할까? 뛸게. 뛰실래요? 네, 그러실래 언니? 진짜 그 반가운 소리. 잠깐만 언니, 네 핀셋을. 네. 제가 자, 요거는 뭉툭한 거, 요거는 뾰족한 거 언니. 아유, 띄워주시면 감사하고요 언니. 자, 요것도 똑같은 이제 자 똑같은 쌍둥이 분 같이 요렇게 생겼는데요.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작습니다 우리 고객님들. 근데 이제 20cm, 그러니까 얘보다 센치가 한 1.5cm 조금 작아요. 근데 이제 같은 난다분. 여기다가 제가 또 아모르 파티. 우리 언니가 이거를 저한테 개구리 사갖고 민공방법 쬐 까는 거 지워주면서 거기다 심으래요. 그래서 언니가 심으세요 그랬습니다. 요것도 지금. 물론 얘가 이제 말랑말랑하면 심을 수 있어요. 뭔들 못 심겠어요 다 집어넣지. 근데 얘는 지금 다 떨어져서 몽댕이만 남을 거예요. 그러면 진짜 목대 아이 이파리 몇 개 안 달려서 집에 갈 텐데. 근데 또 다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다 나와요. 그럼요 다 나와요 언니. 되게 싫죠. 난 그거 아무것도 하나 있는데요. 네. 9월 초에 네. 그 가림막을 열어놨더만 조금 약간 균 탔어요? 아니 화상 있어. 아 화상. 그 균인지 화상인지 몰라서 내가 사장님한테 그럼 내가 문자 찍어서 올렸더니 사장님이 그냥 화상이었다. 겨울스는? 정 여사님이세요 혹시? 네, 제 이름도 알죠? 네. 네 고흥에서 시키는 분 몇 분 네. 있어요. 근데 딱 그 사진 왔다니까 정 여사님인가 지금. 예. 네. 네. 제가 여기서 이제 실명은 얘기 안 정 여사님 뭐 이 여사님 제가 그러잖아요. 화상입니다. 네. 맞아요. 그건 화상이었어요.
바로 또 다시 차강을 쳐놨어요. 그게 아니라 차강을 열 때도 언니, 자, 만약에 내가 차강을 두 겹치고 세 겹치고 막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그거를 서서히 하루는 차강을 몇 시간, 한 두어 시간 열어줬다가 다시 내일은 또, 그러니까 오늘 네 시간이면 내일 세 시간, 그 다음 두 시간, 그 다음 한 시간, 그러면서 열어야죠. 한꺼번에 확 열어버리면 화상 입죠, 그렇게. 그리고 아까 언니 해놓은 거 보니까 집이 햇빛이 엄청 좋더만. 그쵸? 그런데서 그냥 확 열어놨는데 애들이 뭐 무슨 수로. 다행히 세 가지만 그랬어요. 원로 조금 저기 외두자리 합식해놓은 거 그거 조금 그러고. 원로는 생각보다는 저기 햇빛에 강한데 언니가 차강을 쳐놨기 때문에 아마 걔가 그랬을 거예요. 전체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럼요. 몇 개만 딱 입자리 입하기가 되더라고요. 다행이네요 언니. 저는 제가 작년에 얼마나 당했으면 제가 아무 짓도 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을까요? 네. 진짜 아무 짓도 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죠? 저 그거 하염 많죠? 저 하염 많은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엄청 싫어. 그게 아니라 하염 많은 거 주면 성질 부려요. 이제 하다가요. 어우, 예쁘다. 자, 뿌리 상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얘는 물을 조금 먹어서 지금 아이가 빵빵해서 신기가 너무 불편한데 요거를 저한테 아까 민공방분에 넣으라더라고요. 자, 거기에 넣을 순 있어요. 근데 얹혀 갖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심는 의미도 없고 집에 가서 심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얘는 여기서도 지금 뽑은 상태에서도 거의 열흘은 말렸다 심으면 내가 심고 싶은 화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까 그 화분에 들어갈 수 있어요. 나도 부담 없이 생일이 언제냐고 물어봐서 사달라 그래 미리. 그걸로 보면 되지. 자. 그러면 우리 돼지 순성한 날 축하로 해줘. 시끄러. 축하하는 의미로. 아, 그것도 축하 받아야 돼? 축하받아야 돼. 나는 모든 게 다 의리도. 밥 좀 먹어요. 밥 안 먹었으면. 식사 안 했으면 식사하세요. 아유 배고픈데. 자, 얘가 어느 쪽이 예쁜가? 이쪽이 예쁘네. 네, 어서오세요. 네, 어서오세요. 언니 꼭 점심시간에 오더라. 그니까. 식구들 밥 안 주고 왜 여기 오는 거야, 자꾸? 아, 우리 밥 11시에 먹어. 그죠? 아점 먹고 여기 오는 거지? 딱 보니까 그래. 옷잘 만드는 언니. 저 언니가 준 옷하고 내 동생이 준 옷하고 그걸 요즘 번갈아 입으면서요 옷도 일도 안 사 입고 그걸로 견디고 있어. 뭐? 옷 어저께 언니가 해다 준 옷을 입고 나왔더니 다 예쁘대. 언니 나 칭찬 많이 받았잖아. 어제 입고 내가 뭐 입었는지 어떻게 알아 언니가. 보지도 않고 봤어요 영상에서. 아 영상에서 봤어요? 2,000원씩. 자 요렇게 해서요. 많이? 아이고 안 좋대 언니. 루돌프 어딨어? 찾아봐요. 네 루돌프 많아요. 루돌프는 영상에서 못 나갔어요. 왜요? 왜냐면 이번 주는 우리 매니아님들 거 나가느라고 제 영상을 그냥 절반 찍어서 다 안 나갔어요. 사진 수고하세요. 네 언니 감사합니다. 언니 루돌프 거기서 뒤돌아서 봐요. 대각선으로 봐봐. 뒤돌아서 봐. 언니 뒷동에 혹시 손님 계세요? 없지요? 언니 뒷동에 손님 없죠? 차. 3276 물어봐요. 3276? 예. 차. 제가 언니 지금 얘 얼마나 조심조심 신고 있는지 아세요? 와, 진짜 얘 지금 손도 못 대겠어요. 이렇게 해서 얘는 올려놓고 이렇게 심어놓고 이렇게 올려야 돼요. 지금 엄청 컨디션이 빵빵합니다. 그런데 제 아모르파티 지금 엄청 예뻐. 저기 짝구사님 거기 아모르파티 D20방분 있는 거 좀 갖고 와봐요. 그 아이가 여름에 식재했는데 너무 예뻐요. 쟤는 색깔도 여름에도 별로 안 흔적이 되대. 네, 약간 얘도 피흘림처럼 그렇게 나오죠? 네. 저, 어디서. 뭐래요. 다 보지도 않고 저렇게 눈이, 아유, 아무 소리 하지 말아야지.
지금 전체적으로 쫙 훑어보면 되잖아요. 분명히 내가 D20방분이라고 얘기했는데. 네, 맞아요. 시야가 좁아요. 근데 운전하는 거 보면 신기하죠? 아유, 하지 말아야지 또 욕 먹어. 아주. 알겠습니다. 자, 이게 D20방분에 식재해 놓은 건데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아침에 물 좀 먹였는데요. 뭐, 물 위에서 얼마나 먹었겠어요, 지금. 여기 그 번호 있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뽑아놓은 번호 있어요. 뒤에 있어요. 뒤에 가보세요. 뒤에. 아, 저 그거 있던데. 뒤에 가보세요. 뒤에 구경하세요. 언니. 그거 놔두고 뒤에 가세요. 뒤에 지금. 그거 바구리채 5만원이에요? 아, 그럼요 언니. 화분이랑 다 해서 5만원. 가봐요. 얼른 가봐요. 무겁다. 나 진짜 그거 생각했는데. 아니, 그거를 왜 이제 물어보세요. 나는. 아, 올 때 그걸 생각하고 갔는데 깜빡 잊어버린 여기 가서 화분을 하도 많이 갖고 정신팔려갖고. 아, 그러셨어요. 뒤에 가보세요. 뒤에 하우스 안에 들어가면 우리 그 매니아 언니들 거 쫙 있어요. 바구니. 아이고, 어제 오시지 그랬어. 거기서 더 예쁜 게 있었을 거야. 오늘도 예뻐. 오늘도 예쁜데 어제 오시지. 언니 고흥에서 5시간 반, 5시간? 오로지 여기 보러 오신 거래. 따님이 같이 왔네. 지금 아모르 파티는 제가 이 입장이 여기 닿아요. 닿으면은 얘가 혹시 탈이 날까봐 지금 흙을 밑으로 밀어 넣어주면서요. 자, 얘가 이제 그 몸살이라는 걸 하면서 아마 이 빵빵한 걸 그 이 수분을 뺄 거예요. 수분을 빼면서 얘가 얼굴이 좀 작아지면 우리 고객님이 이제 화분이 너무 크지 않아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자, 노지에서 키우십니다. 그리고 겨울에도 웬만하면은 뭐 남도 지방이시라서 겨울에도 웬만하면 그냥 거기 있어요. 딱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주 쿨하게. 아, 쿨레도 진동하시고 아주 그냥. 자, 저희 택배로 가끔 제가 문자상에서 만나시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하시는 말투 들어보면 제가 알아요. 아, 누구시죠? 하고 제가 그랬습니다. 자, 요 아이 참 이쁘네요, 진짜. 이렇게 예쁩니다. 네, 오늘 날씨가 비 올 날씨 같아요. 그래서 자, 빵빵해서 지금 흙은 많이 못 채워놓고 있는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의 흙은 이렇게 채워서 자, 이 란다절 입은 빨간색 이 화분 색감 엄청 익기 좋았던 그런 화분이죠. 우리 후임들 여기다가는요 창을 하나씩 심어놔도 예쁘고요. 군생 큰 아이들 식재들 얘는 나중에 목대가 나오면 한번 옮겨 심는다 생각으로 아마 얘는 이사를 시켜야 될 겁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얘 컨디션을 봤을 땐 얘가 참 이쁜 사이즈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요렇게 해서 제가 자, 탄탄. 네, 난다분이니까 이쁘죠. 요렇게. 그리고 화분이 좋은 게 뭐냐면 어디든 다 앞뒤가 되니까 예뻐요. 예, 전 이게 처음에는 그냥 잘 살기만 해라 그 기분에 앞뒤를 모르고 그냥 쉬어. 아, 아이들 앞뒤 얼굴 없이? 화분이 있는데 그걸 생각을 안 하고 심은 거야. 나중에 이제 영상 보고 여기 사장님 영상 보고 네. 아, 그, 화분이 앞뒤가 그래도 코 사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언니. 꽃 있는. 아니, 처음에는 네. 이제 이런 화분을 안 쓰고 그냥 싼 화분을. 아, 근데 이제 그게 코사지가 없었어요. 앞에 장식 같은 게 안 달렸었어요. 장식 같은 건 없었고. 아, 그러니까 앞뒤 구분 안 하고 심었지. 약간의 저기는 있더라고. 앞 저기는 근데 이제 그게 저기는 그러더라고. 아, 그럼 언니 요즘 또 그런 애들 이제 분갈이 많이 해주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본부터에서 이제 올해는 분갈이 할게 없어. 아, 그냥 그거 심어놓은 거 그냥 보셔도 돼요. 그러면. 그 앞뒤 바꿔서 앞뒤 막 심었다는 거 그냥 봐요? 안 바꿔 심어요? 네, 크게 저기 없더라고요. 그럼 괜찮아요. 언니가 만족하면 괜찮아요. 언니. 만족하시면 뭐. 지금은 이제 영상을 보고 배워서 그쵸. 저는 이제 원래가 화분 다리도 안 맞으면 저는 그게 몇날 며칠 그걸 쳐다보면서 뽑아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나도 조금 까칠하거든요. 네, 언니 문자상으로 많이 까칠하십니다. 꼼꼼하십니다. 네. 내가 한 번 자면 그랬을 거야 내가. 네, 엄청 꼼꼼해요. 그래갖고 제가 웬만하면 아니 뭘 시키면 안 된다는 거야. 네. 그러고. 아 왜냐면 품절이 많아요 언니. 저희는 제가 물건 많이 안 가져오잖아요. 그리고 안 예쁜 게 있을 땐 품절을 시키는 거지 뭐 그냥 품절시키는 게 아니라 그분 성향을 봐가면서 아니, 품절이라고 아니. 얘기하는 거예요. 언니가 조금 들릴 분에는 마음에 안 드실 수 있어요. 언니 성향에. 제가 문자를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알아요. 아 이분은 요 정도 스타일로는 마음에 안 드실 거다 하고 그게 있어요. 그러고 내가 이제 영상을 많이 보다 보니까 내가 이제 사장님 성격 파악을 했지. 그래서 아 이 사장님 물건을 가져올 때 중요한 걸 안 가져온다는 걸 알고. 네 맞아요. 하루 많이 보니까 네. 하루에 막 6시간씩 보니까. 감사해요 언니. 정말 감사한데 아유 오늘 먼 발걸음 해갖고 진짜. 집에 언제 가요 언니? 따님이 이쪽에 사세요? 수지. 어, 그럼 수지에서 주무시고. 따님도 너무 이뻐요 언니. 난 딸이 없어서. 아들만 있지 않습니까? 딸이 있어야 되는 거. 모시마만 둘 있어요. 딸이 있어야 되는 그냥 요즘 나한테도 좀 자상한 데가 없어가지고. 맞아요. 고양이만 봐도 그래요. 우리 다래가 여자여자 해요. 애교도 많고 남자의 머루는 밥만 줄 때만 밥 달라고 찾아요. 꼭 남자애들 하듯이 똑같아요. 밥 줘 그때만 소리를 질러요. 그리고는 안 찾아요. 사장님 전화 좀 받아줘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언니 앞뒤 아무데나 하시면 되세요. 언니 화산 속으로 채워드렸고요. 이렇게 했으니까 자 우리 부모님들 요거 하고 제가 이제 벤바디스는 또 벤바디스대로 또 식재를 할게요. 왜냐하면 고아이도 또 시간이 걸리니까. 자 요거 먼저 원래는 벤바디스가 먼저인데 우리 언니가 하이업을 띄워주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우 예쁘다. 네 이거 입장 하나도 안 떨어먹느라고 애썼어요 언니 저. 전라도 말을 욕보셨어. 네, 욕보셨어요. 우리 엄마도 그 말 해요. 자, 요렇게 차이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 자, 보시면은요,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여름에 한참 전에 심어놓은 거예요. 이 D공방문 입고됐을 때 아마 그때 심었었고요. 요 아이는 농장에서 온 아이인데,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색감이, 자, 요즘 날씨 때문에 색감이 요렇게 예쁩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 아모르 파티는요, 요런 매력이 있어요. 그냥, 어디서 진짜 정말 엄청나게 얻어 터지고 온 애머냥 이렇게 멍이 자 그러면서 요 색감이 요렇게 예쁩니다. 너무 예쁘죠. 그러면서 꼭지점까지 이렇게 탁탁 찍어주면서 하면 영상으로 보면 진짜 더 예뻐요. 더운데 이렇게 물을 해놨더니 더 예쁘네요. 이 아이는 아까 물 조금 먹였거든요. 너무 시들시들 걸게 지금 보시면 딱 보시는 것도 이 언니 거는 컨디션이 지금 단단해요. 지금 만지지도 못해요. 제가 엄청 살살 심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요하고 같은 사이즈예요. 같은 사이즈인데도 여기 화분 사이즈 좀 보세요. 엄청난 화분 사이즈가 납니다. 아마 언니 이거 살 빠지면 조금 삐들삐들 할 거예요. 그거 좀 보셔야 돼요. 그때 미소토를 더 밑에다 더 밀어 넣어주세요. 그러면 그 닿는 부위에서 언니 새꼬가 터져 나올 수도 있어요. 뿌리 정리를 해서 심어놨으니까요. 그래서 아주 이쁜 아이가 될 거예요. 몸살할 땐 좀 살을 빼요 언니. 근데 괜찮아요. 그때 마음에 안 들면 또 딴 데 심으면 되지. 자 오늘 이렇게 해서요. 근데 여기다 놔두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언니 환경이 괜찮아요. 보니까 아까 너무 예쁘게 울긋불긋 아주 그냥 너무 예쁘더라고요. 제가 그걸 봤습니다. 봤기 때문에 이제 저 언니가 어디서 키우는지 이제 제가 알아요. 이제 자 문자를 해도 자 우리 고객님들 지금 점심시간인데요. 맛있는 점심들 드시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프리트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